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제 얼굴을 살피기 위해서 보죠. 저는요,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어느 순간에 열을 받는지, 어느 순간에 기뻐하는지, 어느 순간에 몰입하는지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해초 시인의 햇살이 바람에게 란 시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햇살이 바람에게, 안해초, 너를 만나러 가는 건 나를 만나러 가는 거지. 아주 오래오래 잃고 있던 나를, 너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아주 오래오래 찾고 있던 나를. 아주 짧은 시집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너를 만나러 가는 건 나를 만나러 가는 거지. 저는 이 대목이 특히 좋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여자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소심한 남자는 대범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왜? 차이가 없는 장점을 상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면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 견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제일 못 견뎌합니다. 또 왜? 자기도 잘나는데 상대가 잘난 척하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는 공주를 싫어합니다. 왕자는 왕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살필 때는요, 늘 상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너를 만나러 가는 건 나를 만나러 가는 거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